자, 계속해서 7번 문장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끊어읽기, 형광펜 예측하기. 자, 그래서 어나운서가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고요. 그랬더니 세진이가 말하기를 Sure, 물론이죠. I was waiting for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The bus 버스를 with my friend 진호 친구인 디노와 함께 그랬더니 계속해서 세진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A man suddenly fell in front of us.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진호와 제 앞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위급한 상황인 거죠. 오케이, 9번 문장. Nobody knew.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야 주요 문법 보이죠? 계속해서 10번 문장.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at first. 저는 겁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처음에는. 마찬가지 이거야 주요 문법이 보이고요. 오케이. 더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요렇게 처음에 있었던 상황, 7번부터 좀더 가도 되는데, 10번까지도 하나의 덩어리라고, 7, 8, 9, 10, 한 덩어리라 볼수 있고요. 자, 11번부터 조금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막 겁을 먹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거리고 있는데, 11번 문장. Then, I ran to him. 나는 그에게 달려갔고요.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어깨를 툭툭툭 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학교에서 배운 뭔가가 11번 문장부터 생각이 났겠죠.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그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는 숨을 쉬고 있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said to 진호, 제가 진호에게 말했어요. Call 119, 119에 전화해 and started CPR, 그리고 CPR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나운서의 반응이 That's impressive. 그거 참 인상적이군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가주면 될것 같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7번부터 14번까지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에, emergency situation에서, 위급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한번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네요. 바로 6번 문장에서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sure라고 하고 있죠. sure 이외에도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줄 때, yes, 기본적으로 yes 될 거고요. 그 외에 sure 말고 또쓸수 있는 것들 생각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제, 여기 보면은 주로 시제가 전부 다, 요렇게, 요런 특징적인 부분들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쭉 13번 문장까지 전체적인 시제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무슨 시제죠?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돌아와서 I was waiting for the bus with my friend 진호에 보면 저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냐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라는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데 버스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윗에 다양한 의미. 자, 너무 쉽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 man suddenly fell in front of us. 우리들 앞에서 us가 가리키는 거 누군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재미없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in front of라는 전치사,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에 옆에, 뭐뭐의 옆에 할 때는 또 뭐고, 뭐뭐의 뒤에, 뭐뭐의 앞에 이런 것들. 간단한 거 1학년 때 했던 거 한번 다시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일단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Nobody knew what to do.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물론 이 부분 중요하죠. 이거야 주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때요 녀석을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녀석도 물론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장에 이렇게 주어가 nobody인데 뭐 nobody, no one, nothing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부정주어는 이 속에 마치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부정주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as scared as 보이고요.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뭐 the other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이 the others 해석이 나는 만큼이나 겁먹었다. 다른 사람들만큼 처음에는 이런 뜻이니까 요거 대신 쓸수 있겠고. 그다음에 at fir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처음에 비교해서 뭘 얘기한 적 있으냐? 요거는 at first는 처음에는 이런 뜻인데 처음으로 라는 표현. 처음으로 뭐뭐 해봤다 이런 거할때 쓰는 표현. 요거 어휘 할때 얘기한 적 있었죠. 그다음에 뭐 at first의 반대말 같은 거. 처음에는 우리말로 마지막에는 마침내 뭐 끝에는 결국에는 이런 말이 반대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11번 문장에서는 뭐 대네 다양한 의미와 세 가지 의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의미별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얘기했었죠. I ran to the old man. 나는 그 남자에게 달려갔고 and tapped him. 자, 요거 전치사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한번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A의 어떤 신체 부위를 두드리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A의 뭐 머리를 톡톡 치다 뭐 어깨를 톡톡 치다 이런 거할때 전치사 같은 것도 이런 거 챙겨야 되겠죠. 오케이. 전치사 빈칸 문제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는 움직이는 중도 아니었고 또는 숨쉬고 있는 중도 아니었다. 뭐 breathing 같은 경우에 숨쉬다라는 동사 형태하고 그다음에 호흡, 숨이란 뜻의 명사 그리고 발음 문제 이런 것들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거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I said to Jinho, call 119. 뭐 미국이었으면 call 911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911이니까 우리는 119고요. And started CPR. CPR을 시작했다. 뭐 여기다가 만약에 CPR 하는 것을 시작했다 같으면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CPR을 시작했다. 지금은 CPR을 시작했다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CPR 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어나운서의 반응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세진이가 한 말이었고 어나운서의 반응은 That's impressive. 그거 참 인상적이군요. 뭐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impressive라는 어휘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자,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할 때 Can you tell? 뭐, Could you tell? Will you tell? 뭐 이런 것도 Would you tell?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Yes 가능하겠죠? Sure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Of course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Why not 같은 거. Why not? Why not의 뜻은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절한다라고 착각하는 멍청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Why not의 뜻이 왜안 되겠어? 해주면 되지 라는 뜻이니까 Why not? 가능하겠죠. Could you tell us? Why not? 왜안 되겠어요? 자, 경험을 얘기해 주겠다. 그거 하려고 나왔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I was waiting for the bus. 과거 진행형이죠. 나는 뭐뭐를 기다리다 할때 요것도 전치사 빈칸 문제 알아두세요.
난 무엇을 기다렸다 할때 wait, 그냥 wait 쓰는 게 아니고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마치 go처럼, 그러니까 wait가 visit하고는 다르게 go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go to 어디 어디 하듯이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for 누구누구 하는 겁니다. 우선 지사 빈칸 문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우리가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이 표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뭐였습니까? Wait for A to 부정사였죠. 자, 그럼 여기서 내용상 버스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I was waiting for the bus to come.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I was waiting for the bus to come with my friend 진호. 진호와 함께, 뭐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도 아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라고 해야 되겠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와 함께 중에서 친구 진호와 함께, 뭐 요거 뭐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알죠. 동격의 쉼표니까 내 친구인 진호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 요거, 아, 참, 빼먹은 게좀 많네. 자, 이 자리에는 저 어떤 품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 자리는 부사, 어찌씨가 올 자리죠. 왜냐하면 얘 의미가 갑자기란 뜻이 되어야지 넘어졌다. 저 부사가 하는, 어찌씨가 하는 역할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질문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방법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에서 뭐냐, 역할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그게 부사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먼저 네 가지 질문은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그 다음에 어떤 말고 어떻게란 뜻의 how, 그 다음에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인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쓰러졌니,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did a man fall in front of you? 한 남자가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쓰러졌는데, 어찌 쓰러졌다?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역할로도 따지면 뭐세 가지 역할, 어찌 하다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어찌 어찌를 만들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어찌 하다, suddenly가 동사를 구겨주고 있죠. 어찌 넘어졌다, 갑자기 넘어졌다. 그래서 부사임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어찌 하다 만들고 있고, 두 번째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확실히 부사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형태의 단어가 있으면 안 된다. 형용사 형태의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A man suddenly fell in front of 진호 and me. 진호와 제 앞에, 우리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자,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란 뜻이고, 반대말은 behind죠. 뒤에 라는 뜻이고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도 알아둬야 되죠. 뭐뭐의 옆에 할때 beside도 있었고요. by, 그 다음에 next to, 기억나시죠? 얘들은 뭐뭐 옆에 라는 뜻의 전치사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먼저 설명하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같은 표현 만들 때뭐 했었냐? 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일단 해석 여기 보면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표현할 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내서 써놓는 게 같은 표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됐습니까?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네가, 뭐 그가, 그녀가, 우리가 이런 말들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nobody knew what to do에서 what to do 대신 쓸수 있는 게 nobody knew what
데이가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를 쳐다봐 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what day. 자, 그거 얘를 쳐다보는 이유는 시제 일치라는 문법 때문이죠. 근데 여기 조동사 should를 쓸 거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should는 뭐 과거 표현이나 미래 표현이나 현재 표현이나 다 할 수 있는 조동사니까 what they should do로 바꿔 쓸수 있겠죠. Nobody knew what they should do.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직접 묻는 느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이렇게 있죠. 그들 스스로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표현에 what should we do? 라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묻는 느낌에 should we? What should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직접 묻는 느낌이고, 요거는 직접 묻는 느낌이 아닌 어순이죠. 자, 선생님이 뭐 직접 묻는 느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왜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 문법 속에 조금 있다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문법을 배웠으면 조만간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배우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직접 묻는 느낌은 이 조동사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니까 대인은 위로 바뀌겠죠.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Nobody knew what to do. Nobody knew what they should do.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주어. 부정주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주어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요거 먼저 해볼까요? 여기 no가 보이죠? 선생님, no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까? not an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Nobody knew랑 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anybody. 자, not any라 했으니까 그 중에 any가 튀어나와 조금 not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 속에 있는 걔랑 합쳐지겠죠. anybody didn't know 하고 같은 표현이죠. anybody didn't know, nobody knew. 아무 둘 다 아무도 몰랐다 라는 표현이고요. 부정주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no one can do it 이런 표현이 대표적이겠죠. No one can, 아이고, can do it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급 비교 보입니다. I was as scared. 나는 만큼이나 겁먹었다. As the others. 그 정류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큼. 자, 정류장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others 하면 안 되고요. the others를 써야 됩니다. the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이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류장에 있었던 특정한 다른 사람들만큼 겁먹었다기 때문에 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others는 I was as scared as the othe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I was as scared as the other people at the bus stop. 겠죠.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겁먹었다고요. 자, 이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not이 없죠. 그래서 I was as scared as밖에 안 되고요. 자, 처음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는 언제 처음에는. 그래서 반대말은 마지막으로게 되겠죠. 우리말로 마지막으로 라는 뜻의 단어는 la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inally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finally 뭐 lastly도 쓰이기도 해요. lastly. last는 뭐 형용사 부사를 원래 다 하는데 last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stly, last, finally 이런 것들, 또 at last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at last 이것도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말고 처음으로 뭐뭐 해봤다 할 때 이거는 경험상 또는 순서상 경험이나 어떤 순서상 표현하는 거. 요건 영어로 뭐였다?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였죠. 이거는 뭔가 단계라든지 뭐 처음으로는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하시고요,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요. first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자, 처음엔 겁먹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것까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단계죠. 11번부터. Then, 자, then의 뜻은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t that time이죠. 그 다음에 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fter that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if so인데, 지금은 이 뜻이니까 after that I ran to him. 그러니까 after that은 이 that이 또뭐 대신 내용상 뭐 대신 왔냐? After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at first. 이거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들만큼 겁먹었는데 그렇게 겁을 먹은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 이렇게 겁먹은 다음 이제 정신 차리고 I 여기 did 들어있고 계속 did 들어있는 과거 시제 보입니다. 나는 I ran to him. 나는 그에게 달려갔고 and tapped him. 그를 톡톡 두들겼다. 어디? 신체 부위? The shoulder. 어깨.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 부위를 뭐 이렇게 뭐 치다, 두드리다, 뭐 이런 거할 때, 지금은 톡톡 치니까 탭이고요. 만약에 세게 때렸으면 힛이겠죠. 어쨌든 탭, 힛한 다음에 어떤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신체 부위가 나올 텐데, 이 앞에 전치사는 우리가 어떤 신체 부위 위를 톡톡 두드리니까 전치사 뭐를 써야 한다? on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요거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우리말 해석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식으로 마치 얘가 소유격인 것처럼 해석되죠. Tapped his shoulder. 뭐 사실 tapped his shoulder 해도 됩니다. 안될거 모르겠어요. And tapped his shoulder 해도 되고 지금은 tap A on B를 써서 tap A on B를 써서 A 자리에 사람, B 자리에는 이 사람의 신체 부위 tapped him on the should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쳤는데도 의식이 없는 거죠. unconscious 상태죠. unconscious 상태다.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움직이는 중도 아니었고 또는 숨을 쉬고 있는 중도 아니었다. 자, breathing. 일단 이 breathing에서 ing 떼면 동사가 될 거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했죠. 이로 끝나는 동사에 ing 붙일 때이 빼고 ing 하고 자, 얘 발음이 브리 TH 발음 두 가지, the 중에서 the였죠. breathe라고 발음한다 했고, 이건 동사였습니다. 숨 쉬다란 뜻이죠. breathe. 근데 얘의 명사형은 어떻게 생겼었더라? 얘의 명사형은 breath고, 자, ea의 발음이 여기서는 e가 되고, 얘 발음은 s였죠. 얘는 명사로서 breath, 명사로서 숨, 호흡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ea의 발음을 또 th 그리고 또 th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종종 단어 시험 문제, 어휘 파트 문제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breathe, 얘는 명사 breath. 그래서 e로 끝나는 동사기 때문에 e 빼고 ing 붙였다는 거. 그래서 breathing 하면 안 되고요. breathing이라고 그래서 읽는 거죠. breathing이 아니고 brea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I said to Gino, call 911, I 119, I started. 나 시작했다. CPR 하는 거. 자, start 성격 좋죠. like처럼.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가 이 자리에 올수 있다. and 다음에는 I가 생각했죠. 여기에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 있고, 다시 한번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and라서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I sai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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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I started. 이렇게 진호에게 말했고 그리고 CPR 시작했다. 그래서 어나운서의 반응이 That's impressive고요. That은 뭐 대신 왔냐? 뭐 그것은 인상적이라 했으니까
뭐요 부분보다는 여기서 뭐 11번부터 13번 문장까지의 내용을 대수로 잡아온 거죠. 뭐 이제 저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달려가서 어깨를 두드리고 어떤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119에 전화하라 그러고 CPR 시작한 것이 인상적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mpressive, 인상적인 이란 뜻이고요. 뭐 동사형도 얘기했고요. 동사형도 얘는 형용사고요. 지금 동사형, 명사형 어휘에서 알려준 적 있죠. 동사형은 인상을 주다,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의 impress였고요. 그 다음에 인상이란 뜻의 명사는 impression이었죠. impress, impressive, impression. 인상을 남기다, 인상적인 인상. 뭐 가격 인상 이런 거 아닌 건 알죠. 뇌리에 박히게 어떤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됐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라고 요청했으니까 거기에서 물론이죠. 간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버스를 어떻게 내 친구인 진호와 함께 이렇게 시작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문장. 물론이죠. Sure, yes, of course, why not? 과거 진행형. 나는 기다리는 중이었어. I was waiting for. 붙여야 된다 했죠. I was waiting for. 전치사 빈칸 문제. I was waiting for what? The bus. 버스가 뭐 하기를? To come. I was waiting for the bus to come. 누구랑 함께? With my friend 진호. 내 친구인 동격 진호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뭔 소리냐? 한 남자가 어찌 뭐했다? 갑자기 쓰러졌다. 어디에서? 우리들 뒤에서 쓰러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앞에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찌 뭐했다? A man suddenly fell. Where? In front of us. A man suddenly fell in front of us.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쓰러졌는데 아 부정주어 문장이죠. 아무도 몰랐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짧은 문장인데 주요 문장 주요 문법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를 할줄 알아야 된다. 같은 표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두 문장 다 나왔네요. 당황하는 부분들. 그 다음 주요 문법 두 개가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그 다음에 또 원급 비교. 시제는 과거. 그래서 아무도 과거에 몰랐어요. Nobody knew 무엇을 what to do.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처음의 감정에서 I was as scared 누구만큼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를 붙여야 된다 했죠. 뭐 더를 붙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as the others. 그 다음에 언제 at first. Nobody knew what to do.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at first. Nobody knew what they should do.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당황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정신 차리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 나는 달려갔죠?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오고, 내가 뭐 해봅니까? 톡톡 두드려보죠. 누구를, 어떤 남자를, 그 남자를. 어디, 어깨. 여기 전치사 뭐 기억해두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문장은 Then I ran to him and 저 I는 생략할 수 있죠. Tapped whom? Tapped him. Where? On the shoulder. 전치사 on. Then I ran to him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됐습니까? 자, 이게 뭐 하는 과정입니까?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의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는 움직이거나 또는 숨을 쉬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과거 진행형 문제죠. 문장이죠. 또는이라는 or가 들어있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발음도 조심하라 했죠. breathing이 아니고 breathing.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있습니까?
자, 위급한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죠. 누구한테? 진호한테. 쌍따옴표. 됐습니까? 그리고 나온 다음에 I 생략하고 뭐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인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I said to 진호, 됐습니까? Call 119. And I started CPR. I said to Jinho, call 119 and started CPR.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신이 침착하게,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다음부터 침착하게 대처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말할 차례죠? 그거 참 인상적이군요. 라는 표현. 헤이. 다음 문장이랑 붙여버렸네요. 예. That's impressive. 했고요. 원래 다음 문장에 할 건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인상적이라는 내용, 이말 속에는 CPR을 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꼬맹이라서 CPR 같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궁금해졌겠죠,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요거 먼저 보면, 과거 시제 언제 배웠나, 묻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의 시제는 과거 시제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언제 배웠었니? When did you learn? 이죠. When did you learn? 그다음에 자, 요 부분 좀 중요합니다. 어순 가지고 어순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순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 such an important skill이죠. Such an important skill. That's impressive. When did you learn such an important skill?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such an important skill 어순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렇고요. 여기 좀 이따가 뭐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창에 써보라고 갑자기 뭐야 얘는. 알았어. 자, 일단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여기서 Could you tell us your Could you tell your experience to us까지 했죠. 그래서 왜안 되겠어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이런 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Yes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기다리는 중이었으니까 I was waiting. 무엇을 for the bus가 뭐 하기를 to come. 누구랑 같이 with my friend 진호. A man suddenly 뭐 해버렸다? fell 해버렸다. 어디에서? In front of us. 그래서 아무도 몰랐으니까 nobody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Nobody knew 어떻게 해야 할지 wha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o do는 바꿔 쓸수 있는 게 what they should 두겠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처음에는 딴 사람들만큼 겁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I was as 밖에 안 되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scared as The others 처음에는 at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then 뭐 이거는 at that time도 되고 after that도 되겠어요. 뭐그 순간 나는 달려갔다 해도 되고 그런 다음 난 달려갔다 해도 되니까 이렇게 세개 합시다. 하지만 뭐 뭐보다는 안될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안 되겠죠. 오케이, 내가 달려가죠. I ran to him. 그리고 시제 과거라니까 and tapped him on the 머리를 탁탁 때리면 안 되겠죠. 어깨를 두드립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he wasn't 움직이지 않았죠. moving or breathing.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야, 119에 빨리 전화해. CPR 하는 부분. I said to밖에 안 됩니다. spoke to, told to 이런 건안 되죠. 말하다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전치사 to가 있으면 say to, said to. Call 119 and I started CPR. 그랬더니 that's impressive. 됐습니까? 자, 여기는 끊겼는데 다음에서 이어서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자, 그래서 저 인상적이라는 부분 중에서 특히 뭐를 했다라는 점, CPR을 했다라는 것, 뭐 대세 대해서 뭐, 그러니까 다음 이어지는 질문을 보니까 대시를 좀더 좁혀서 생각하면 CPR 하는 것이 네가 CPR 한 것이 인상적이다니까 뭐 요거는 that you did CPR PR is impressive라고 볼수 있겠죠. 네가 CPR을 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군요. That you did CPR is. 그러니까 최진이가 CPR을 한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이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가 CPR 한게참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아나운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번부터 가고 있습니다. When did you learn such an important skill? 너 언제 배웠었니?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을? 이라고 물어보니까 세진이가 답하죠. 세진이가 말하기를 We had what? Safety training day. Where? At school. When? Last week.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날을 가졌어요. 안전교육의 날이니까 이런 거 배우겠죠. 그래서 세진이가 말하기, 계속 말하기에 I learned how to do CPR and I had a chance. Chance는 chance인데 어떤 to practice.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CPR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는 CPR을 하는 방법을 그리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기회? 연습해 볼 기회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아나운서의 반응이 배웠다고? 그러면 시범 좀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18번 문장. 그래서 17번 다음에 18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요청하고 있죠. Can you show whom the audience? 당신은 누구에게 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How to perform CPR. CPR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CPR 수행하는 방법을. 자, 그랬더니 이제 CPR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총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요청했으니까 요청 받아들이고 있죠. 예. 명령문으로 주로 나오겠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문으로 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keep 해두십시오. Your arms를 어떤 상태로? Straight한 상태로. 자, 요 문장이 매우 중요한 거 들어있죠. Keep your arms straight. 일단 팔을 아주 곧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20번에 CPR 할때 주의사항.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 must be. 당신의 팔들과 그리고 상대방의 흉부가 있어야만 한다. 어디에 있어야만 한다? At a 90 degree angle. 90도 각도에 있어야만 한다. 직각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팔과 심장이 90도 각도를 이루어야만 한다. 다음 명령문 나옵니다. Push down. 누르십시오. Where? 어디를? In the center of the chest. 심장의 가운데 부분을, 흉부의 가운데 부분을, 어찌 hard, 세게, 그리고 빠르게. 언제까지? Until an ambulance comes.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충분하냐라는, 이 정도 세 가지면 충분하냐라는 뜻으로 어나운서가 또 물어보죠. Are there any other things to remember?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꼭 명심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게 있을까요? 라 했더니, 저 아래 다를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yes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될거 있어요. You need to remember.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그래서 골든 타임의 4분, 골든 타임의 4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해놓고 이제 골든 타임 요거 쌍따옴표 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골든 타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세진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It means that you should start CPR.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걸. Within 4 minutes, 뭐 이내로, 4분 이내로, 뭐에 4분 이내로. After someone's heart starts,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이후에 4분 이내로 CPR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얘기. 만약에 이렇게 4분 이내에 못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25번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will greatly lower. 오케이,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춰줄 것이다. 엄청나게 낮춰줄 것이다. 뭘 낮춰줄 것이다? The chances of saving someone's life. 뭐의 뭐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낮춰주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낮춰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런 거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랬더니 아나운서의 반응이 타이밍 is as important as doing CPR. 타이밍이 CPR 하는 것만큼 중요하군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인사말이네요. 그렇죠. Thank you for joining us. 뭐 요까지네요.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pleasure. 제가 기뻐요.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문이 마무리되네요. 자, 꽤긴 호흡이었습니다. 예, 왜냐면 뭐 CPR 하는 방법 그다음부터 쭉 나오니까 인상적이군요. 당신이, 세진이, 니가 저 CPR 한거참 인상적이군요. 했으니까 언제 배웠니? 이런 얘기,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 형광펜 예측한 곳에 칠해드는지 보세요. 그래서 언제 배웠었니?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을 뭐 조심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배웠던 시점이 과거니까 과거 시제 나옵니다. 과거 시제. 오케이. 그다음부터는 10번 보여줄 수 있겠냐 하니까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다음 부분은 시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요. We had a safety training day. 우리는 안전 교육의 날을 가졌습니다. 뭐 트레이닝. 뭐 트레인으로부터 왔는데 ing 붙였으니까 1번이니 2번이니 뭐 트레인에 다양한 의미가 있죠. 기차란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학교에서 지난주에. 오케이. 그다음에 I learned 배웠습니다. 자, 이거의 주요 문법. 어떻게 CPR을 하는지 또는 CPR 하는 방법. 뭐 how의 뜻을 두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떻게 CPR 하는지를 배웠다 해도 되고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CPR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다음에 and had a chance 그리고 기회를 가졌다. 뭐 and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뭔가 생략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요 생김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생김새가 이런 이유는 I learned and I had 이렇게 될 테니까. 오케이. Had a chance to practice. 오케이. 그래서 여기 chance가 보면 여기도 chanc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chance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chance의 다양한 의미. 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chance. 그래서 연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practice 뒤에 생략된 말뭐 있죠. 그렇습니까? practice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뭐 practice 뒤에 생략된 말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연습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고 있는데 뭐 뭐를 연습할 기회입니까? CPR을 해보는 CPR 하기죠. CPR 하기를 연습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볼수 있죠.
오케이. 뭐 챈스 영영풀이에서 오로 시작하는 같은 말 이런 것도 생각나셔야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 can you, can이 네 가지 can 중에 뭐냐라는 거. 근데 이미 들통 맞죠? 설명하는 과정에.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능력이냐, 요청이냐, 허락이냐, 가능성이냐. 뭐 이거의 주요 문법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do 대신에 조금 특이한 동사를 썼습니다. perform 뭐하다라는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예, 요청했으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keep your arms straight. 해석은 당신의 팔을 곧은 상태로 유지해라인데 이건 뭐 하고 싶어졌냐면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어.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라는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카인드 같은지 페스트 같은지. 됐습니까? Keep your arms straight. 당신의 팔을 곧게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곧게 유지하라는 것을 좀더 추가 설명하고 있죠. 곧게 유지하라고? 이게 뭐지? 팔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흉부와 팔의 각도는 90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 그래서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 여기 the other person은 누구겠다? CPR 받는 사람이겠죠. must be 있어야만 한다. must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데 90도 각도에 하려니까 전치사 s을 쓰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되고 있는지 있습니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에 at a 90 degree angle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요런 표현도 이게 어가 있는 이유는 angle의 뜻이 각도라는 보통 명사인데 쓸수 있는 명사라서 어가 필요한 겁니다. at a 90 degree. 오, 여기 90이란 숫자가 있는데 왜 여기 어가 있는 거예요? 이 90는 degree 때문에 온 거야. 90도 만들려고 온 거고. 어는 앵글, 각도, 90도 되는 각도에 있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push down, 이어동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 누르다라는 거, 수거니까 어차피 암기해 주셔야 되니까 잘 보시고요. push down. Okay, thus, in the center of the chest. 뭐뭐의 가운데 할 때, in the center of겠죠. 그 다음에 center 대신 쓸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고요. 반대말이 뭔지도 얘기했죠. 뭐뭐의 앞에 할 때, in front of고요. 뭐뭐의 가운데 할 때는, in the center of. in the center of the chest. 흉부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십시오. 어찌, 그리고 어찌, hard and fast. Okay. hard하고 fast 둘다 조심해야 될 녀석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접속사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사. 누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죠. until an ambulance comes. 오케이. until an ambulance comes의 뜻이 구급차가 올 때까지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생각해 보시고요.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구나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자, 세 가지 딱 얘기했어. 근데 그게 다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are there any other things? 요거하고 잘 어울리는지 따져보겠죠. 그래서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습니까? 기억해야만 하는 to remember,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그래머 타파 시간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뭔가를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 대신 쓸수 있는 건또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재밌죠. 재밌지, 재밌지. 재미없다고?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뇌를 쓰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쵸? 그 선생님들이 지키는 거 그대로 받아 적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달 거겠습니까? 그때 예, 있지요. You need to remember.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잘 알죠? 뭐를 기억해야 되냐?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됐습니까? 골든타임의 4분. 됐습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그 4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5부도 원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좀 설명할 게 많긴 한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치사 빈칸 문제는 대비해 주세요. 골든 타임의 4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런 다음에 it means 이시 뭐를 하고 있냐? that 뭐 하는 녀석이냐? it means that you should start CPR. 여러분들이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ithin이란 전치사가 보이네요. with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릅니다. within 4 minutes. within 4 minutes의 뜻이 뭐다? 4분 이내에. 오케이, 그다음에 After someone's heart stops,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이후에 4분 이내에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4 minutes of golden time이 의미하는 바이다. 심장이 뛰다라는 동사 배웠을 텐데, 심장이 뛰다가 beat죠, beat. 뭐 치다, 두드리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심장이 뛰다라는 뜻인데, stops 뒤에다가 beat를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태로 넣어보세요. 그 말은 스탑이 성격이 누구 같냐라고 묻는 거죠. 누군가의 심장이 뛰다를 넣으면 안 되고, 뛰는 것이 멈춘 이후로 4분 이내로 CPR을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여기에 뭐라는 질문, 아나운서가 여기에 무슨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나운서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세진이가 이 말을 하는지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어나운서의 질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진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골든타임 4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이후로 4분 이내에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될수 있는 거죠.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will greatly lower. 그것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문장 시험 문제 낼거참 많이 보여요. 일단 이 녀석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 가리키는 건 뭐냐라는 거. 그다음 later 이거 스펠링 주의해 주세요. T를 두번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T를 두 번,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late의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 형태로 있다라고 배운 적 있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된다. 이거는 far도 마찬가지였어. far도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 형태로 뻗어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뜻하고 이렇게 됐을 때 뜻이 달랐고,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뜻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억에 난리가 없지. 배우긴 배웠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건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인 거죠.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 파악 자체도 좀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쓸데없이 왜 어려웠는지 모르겠어. 뭔가 골든타임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한 거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엄청나게 낮춰줄 거래. 엄청나게 높여줄 거다. 만약에 엄청나게 높여줄 거다 하면 뒤에는 우리말로 뭐 어떤 게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뭐 그것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여줄 겁니다였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긴 낮춰줄 거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를 낮춰줍니까? 나쁜 걸 낮춰줍니까? 잘못된 행동이 낮춰줄 거라고 했는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일이 낮춰줄 거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낮춰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좋은 건데, 이 동사가 낮춰준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헷갈립니까, 이게? 국어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춰줄 거다. 뭘 낮춰줄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낮춰줄 거다. 자, 여기 좋은 일이 맞는지 볼까? The chances of saving someone's life.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기회, 했습니까? 구할 확률을 낮춰줄 거다.
그러니까 구할 확률이 높아지면 좋은 건데 낮춰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이게 놓치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외에 얘기할 거뭐 greatly, 왜 great가 아니고 이런 형태냐? lower 단어적으로 중요하고요. chance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의 기회 할때 전치사 빈칸 문제. chances of 어떤 것. 근데 여기에 save의 형태는 왜이 형태가 되어야만 하는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확률을 엄청나게 낮춰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사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소생 기회를 엄청나게 낮춰준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떤 언서가 이제 타이밍 이즈, 이거의 주요 문법. 타이밍 이즈 as important as doing CPR. CPR 하는 것만큼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원래 끊어야 되는데 Thank you for joining us. 바로 이어서 갈게요. 마지막 부분. 자, 고마워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을 때 전치사 뭘 쓰고, 그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그냥 명사를 넣으면 되는데,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뭐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고맙다 했으니 고맙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뭐뭐하다의 형태가 아니고 뭐뭐하는 것 이런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my plea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뭔지 물어보겠죠. 종종 얘기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내가 답할 수 있는 건뭐 초등학교 때뭐 you're welcome 말고도 있죠. you're welcome, my pleasure 말고 쭉쭉쭉쭉 생각나야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자, 요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That's impressive. That you did CPR is impressive. 네가 CPR 한게참 인상적이네. 오, 그런 거 어떻게 언제 배웠어? 나오죠. 언제 너는 배웠었니?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 서치에 대해 서치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 문법인 거 아시죠? 서치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베리하고 소하고 서치를 같이 설명했죠. 왜 같이 설명하냐?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 비교하기 위해서고, 비교하려면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통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차이점도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 먼저 얘기하면 얘들 전부 다 비슷한 뜻을 가진 부사다. 아, 매우 그렇게도 뭐 매우 추운 날씨, 그렇게도 추운 날씨. 가서 비슷한 얘기 하는 거죠. 자, 베리가 가장 성격이 좋고 만능이다라고 했어. 베리는 어떻게 쓸수 있다? It's very hot도 되고 뭐도 된다. It's a very hot day도 된다. 베리를 쓴 이유가 핫을 꾸며주기 위해서인데, 베리는 형용사만을 꾸미려도 올수 있고 명사가 있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It's very hot. It's a very hot day. 매우 덥다. 매우 더운 날이다. 그에 반면에 so는 어떻다. 뭐밖에 안 된다. It's so hot 밖에 안 된다. so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없다. 매우 덥다. 정반대가 누구다? 서치다. It's such a hot day. 서치도 hot을 똑같이 꾸미러 왔는데, 서치 경우에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만 꾸며 들어올 수 있다. 매우 더워요. It's so hot. 그렇게도 더운 날씨다. 더운 날이다. It's such a hot day. 그리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비교하면 얘가 정상적인 어순이다. It's a very hot day. It's a very good movie. 이게 정상적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A such hot day 하면 안 된다 했죠. Such. 그 이유는 such. 발음이 편해서. 그래서 such a 할라 했는데 여기에 모음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such a important skill이 아니고 such an important skill.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 자, 그리고 such an important skill 대신에 한 단어 쓴다면 뭘쓸수 있겠다? When did you learn? 뭐예요? CPR이죠. When did you learn CPR?
자, CPR 대신에 such an important skill을 넣은 걸로 봐. 넣으면 일어나는 효과는 CPR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너는 배웠니? Such an important skill.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을. We had a safety training day. 자, 여기서 train은 일단 ing 빼면 동사고, 동사로서 train의 뜻은 훈련하다죠. 그러면 뭐뭐 하다란 동사에 ing 붙이면 훈련하는 중인, 훈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2번 동명사. 안전 훈련하는 것을 위한 날이지. 훈련 중인 날이 아니죠. 러닝맨하고는 다릅니다. 러닝맨,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트레이닝데이, 훈련 중인 날입니까? 아니죠. 훈련하는 것을 위한 날. 그래서 safety training day는 바꿔 쓸수 있는 게 we had day for safety training으로 바꿔 쓸수 있죠. 날, 날은 날인데 뭘 위한 날? 안전 교육하 는 것을 위한 날, ing 동명사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at이 붙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진짜 어떤 학교에서가 아니고, 이건 수업 시간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물건이라면, 이런 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할 때, go to the school이었습니까? go to a school이었습니까? go to school이었습니까? 침대에 자러 가다 할 때, go to a bed이었습니까? go to the bed이었습니까? go to bed이었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명사를 원래 용도대로 쓴다라는 의미로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할 때.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안전교육의 날 행사를 가졌어요. 예, 학교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라는 뜻으로서 할수 있겠다. 자, 안전교육의 날이니까 배웠겠죠? I learned. 내가 배웠어.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때 어디를 잘 쳐다봐야 되냐? 얘를 잘 쳐다봐야 되겠죠. 사실은 얘도 잘 쳐다봐야 되는데 조동사 뭐는 조동사 누군가는 뭐 과거, 현재, 미래 골고루 막 형태 변화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 두개 눈여겨보면서 자 내가 배웠다 어떻게 CPR 하는지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CPR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죠 상관없다 했고요 자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지만 얘를 쳐다봤으니까 내가 배웠는데 누가 CPR 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CPR 하는 방법이니까 How I should do CPR이죠. How I should do CPR, how to do CPR.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배웠다. And 그리고 배우기도 했고 I had 내가 가졌죠. 뭘 가졌습니까? Chance 기회를 가졌죠. 뭐 chance의 뜻은 기회. 란 뜻도 있고 확률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확률을 가졌다는 이상하니까 여기서 기회란 뜻이 어울리겠죠. I had a chance. 나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연습할 기회인데 여기에다가 CPR 하는 것을 넣고 싶으면 누구 눈치를 살펴야 된다? 얘 눈치 살펴야 되고 이 녀석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만 좋아한다? Doing CPR. PR. To do는 안 되죠. I had a chance to practice doing CPR. CPR 하는 것을 연습할 기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to practice, 연습할 기회. Practice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고, 1과 시험, 2과 시험, 다 1과의 주요 문법이 있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도 이과 랍시고 이과는 그러면 이과에 있는 형용사적용법은 시험 문제 안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오케이. Chance to practice 연습할 기회 연습하는 것 연습하기 위한 기회. 자 그다음에 Can you show 다음에 whom 나왔죠. 그다음에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청중들에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나왔죠. 무엇을? How to perform CPR. CPR 수행 어떻게 하는지를 청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사용식이고 위치 이동하면 못 알고 뒤로 간다. To the audience가 되겠죠.
Can you show how to perform CPR to the audience?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전치사 to가 붙는 show, give처럼 to가 붙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요청이죠. 능력 아니고요. You can swim 할때 하는 거 아니고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하듯이. Could you show? Will you show? Would you sh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재미없게. 안 나와 있네? 있네. 여기 안 나와 있네. 자, 요거 바꿔서 how to perform CPR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냐? 누가 CPR 하는 겁니까? 청중들이죠. 청중들. 요거 또 쓰려니까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how to perform CPR 대신 쓸수 있는 건 how they. 근데 should보다는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should 말고 how they can이 낫겠죠. How they can perform. can 없어도 상관없겠고요. 내용상. How they perform CPR 해도 되겠죠. Can you show the audience how they can perform CPR? 그들이 어떻게 CPR을 할수 있는지를 how they can perform CPR을 audience에게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Can you show the audience how they can perform CPR? 예, 할수 있죠. 자, 1, 2, 3, 4, 5 하고 싶다 했죠. 자, 1, 2, 3, 4, 5 하기 전에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거. 스트레이트는 카인드 같은 녀석이 아니고 성격이 누구 같다? 패스트 같다는 점입니다. 어? 그게 뭔 소리야? 자, 패스트. 형용사, 부사 뜻 모두 갖고 있죠. 뜻으로 얘기하면 빠른도 패스트고 빠르게도 패스트죠.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랍니다. 스트레이트 어떤 곧은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스트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곧게 라는 뜻의 부사도 스트레이트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형용사로서 왔냐, 부사로서 왔느냐가 1, 2, 3, 4, 5에서 자,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뭐냐?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그래서 얘는 5형식인데 선생님 그냥 5형식이라고 안 가르쳤죠. 5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형식이란 얘기는 your arms가 목적어고 straight가 목적격 보호란 얘기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니까 5-2. 5-2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였고 그렇다면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겠죠. 자, 5형식 하면 5형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늘뭐 합니까? 그걸 하죠. 뭘 붙입니까? So를 붙이죠. Keep your arms straight. 당신의 팔을 곧은 상태로. 우리말 해석은 이게 어울립니다만. 너의 팔을 곧게 유지하세요니까 마치 부사인 것 같죠. 근데 부사가 아니란 말이야. 영어에서는. 너의 팔들을 곧은 상태로, 어떤 상태로, 곧은 상태로 유지시킵시오. So, your arms are straightly야, straight야. Your arms are straight가 성립하죠. 너의 팔이 어떻다? 곧다. Keep your arms straight. 너의 팔을 곧게 유지하라는 문장 내용 속에는 그래서 너의 팔이 어떤 상태다? 곧다. Your arms are straight. 구부러져 있지 않다. 됐습니까? Don't bend. bend 하면 뭐하다? 구부리다. Don't bend your arms. 이 말인 거죠. Keep your arms straight. Don't bend your arms. 팔을 구부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straight는 straightly가 없습니다. straightly 없고, fast처럼 자기 혼자 어떤 곧은, 어찌 곧게. 여기선 곧은, keep a 어떤, 5형식 5-2.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마지막 정리하면 이 자리에 straightly 같은 게 있으면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straightly 같은 단어는 straightly 같은 게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뭐 이번 중간고사 때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사용되어 있는지 부사 자리에 부사가 사용되어 있는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 했죠. 요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 must be 너의 팔들 양팔이겠죠. 양팔이니까 이렇게 S 붙였고요. 흉부는 하나밖에 없죠. 가슴 부위가 두개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수고요. 너의 두 팔과 양팔과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CPR 받는 그 상대방이니까 그 상대방 한 명이겠죠. 두 명을 막 CPR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수 명사고 여기에 점 S는 소유죠. 그 상대방의 흉부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고 암만 길어봤자 이거 데이니까 have to라든지 have to be 또는 need to be로 바꿔 쓸수 있겠죠. must be, have to be, need to be.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어떻게 90도 각도에 하려니까 학교에 할때 에스쿨 90도 각도에 할때 at a 90 degree angle 됐습니까? 디그리 도란 뜻이라 했죠. 기호로 쓰면 이런 거죠. 됐습니까? 직각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 힘이 직각을 이루어지면 힘이 정확하게 가장 강하게 전달되겠죠. 그만큼 세게 눌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을 소생시키려고 그러면, 멈춘 심장을 소생시키려고 그러면. Push down, 눌러라. Where? In the center of the chest. 일단 center 바꿔 쓸수 있는 거, middle이었죠. middle. 반대말은 가장자리, edge였죠. So, in the center of the chest, in the middle of the chest. 흉부의 한가운데를 누르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누릅니까? 어찌 누릅니까? 이번에는 누구 자리? 부사 자리죠. hard의 다양한 의미. hard하고 fast 또 이거 형용사 부사 겸하죠. 어떤 hard의 뜻. 어떤 that is a hard question. 그 다음에 뭐 hard worker. 그 다음에 뭐 하드스톤. 단단한. 이런 형용사적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찌, 세게, 심하게, 부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ardly. 이 자리에 hardly 오지 않는 거 조심하세요. hardly는 빈도 부사로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지, hard하고 아무 관계 없죠. 하들릴 넣으면 거의 누르지 말아라라는 이상한 뜻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fast는 fastly 자체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빠른이라는 의미로 왔다. 빠르게라는 부사로서 왔다. 부사로서 왔고. 그래서 지금 뭐, 요 바로 보이죠? 얘는 형용사로서 왔어. Keep your arms 어떤 straight한. So your arms are straight. 그래서 너의 발은 곧다. 5-2인데 여기는 어찌 눌러라 얘들이 하는 일은 어찌 하다 만들고 아까 부사를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얘가 하는 일세 가지 중에서 어찌 하다 누른다 누엔이 누른다 어찌 누른다 세게 그리고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그 다음에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라는 질문이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흉부의 중앙을 어떻게 누릅니까? 세게 그리고 빠르게. 자, 그 다음에 until an ambulance comes 누가 뭐할 때까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보리작머리 없이 이 자리에 until an ambulance will come 있다고 보리작머리 없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의 부사절이죠. 언제까지 눌러야 돼요? Until an ambulance comes 할 때까지 눌러야지. 어떻게 눌러야 돼요? Hard and fast하게 눌러야지. 어디를 눌러야 돼요? In the center of the chest를 눌러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re there any other things to remember? 자, any는 not이 있거나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에 사용되면 정상이죠. 이 자리에 썸이 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진짜 궁금해서 아나운서가 묻고 있다는 거.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Are there any other things?는 things인데 뭐 해야 할? To remember. 기억해야만 할. 자,
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뒀죠? 그러면 누가 기억해? 자, 이걸로 바꿀 때또 누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네요. 자, 우리가 바꿀 문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관계사 절 이거 하면 주어 동사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관계사 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억해야 될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선행사 눈치 봐야죠. 이거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면 되겠죠. 사물이죠. 위치죠. 그러면 위치 we should remember 로 바꿨을 수 있겠죠. Are there any other things which we should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에서 관계대명사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which we should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Are there any other things which we should remember? 를 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네. Are there any other things to remember? 그래서 remember의 형태 마찬가지 옆에 to practice처럼 연습할 기회, a chance to practice. 기억해야 할 다른 것들, other things to remember.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yes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기억해야 될딴게 있단 말이에요. 주의사항이 더 있다. You need to remember. 여러분들은, 자, 이거 must죠? You must remember. You have to remember. 그 다음에 뭐 should도 되겠습니다. You should remember.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의 전치사 빈칸 4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자, 이 골든 타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으니까 is은 요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means 골든 타임의 4분이라는 것은 이러이러이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런 뜻이에요. 자, that 여러 가지 대 중에서 겉 만드는 대신데 어떤 조건 만족시킨다? 목적어 자리에 mean이란 동사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포시 관로할 수 있죠. It means you should start. Golden time means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means you should start CPR. 여러분들이 CPR을 시작해야 된다. 여기 4분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within 4 minutes, 4분 이내에 within은 뭐뭐 이내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 4분 이내에 4분은 4분인데 어떤 4분? After someone's heart stops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춘 이후 4분 이내를 해야 됩니다. After someone's heart stops. 자, 그러면 stop의 성격이 어떻다? stop의 성격은 enjoy 같죠? 그럼 beat은 beating밖에 안 되죠. After someone's heart stops beating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춘 이후 4분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해석이 그것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생존 확률을 낮춰줄 것입니다 했으니까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다? Why should we start CPR within 4 minutes? 라고 물었겠죠. 왜 우리가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이후 4분 이내로 within 4 minutes after someone's heart stops에 시작해야 됩니까? 됐습니까? 왜 4분 이내로 CPR 해야 되는 거죠? 했더니 여기에다가 because를 넣어서 대답할 수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요,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그것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찌시 자리입니다. 또 great 같은 거 만들겠죠. 어찌 낮춰준다? 엄청나게 낮춰버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자리라는 거. 자, 이건 앞부분은 쉽더니, 본문이, 앞부분이 쉽더니 좀 쉬웠는데, 뒷부분에 막다 때려 넣었네요. 슬슬 본문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2학년이니까 마음에 대비하시고요. 따라올 수 있고요. 자, that 먼저 볼까요? 그것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보다 이 자리에 설마 이런 거 들어있는데 틀렸는지 눈치 못 채지는 않을 거고 그것보다라는 that은
요거 대신 온 거죠. 골든, 뭐 줄여서 골든 타임이라고 합시다. 4분이라는 골든 타임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 그래서 that's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4분을 넘기게 되면 이 말이죠. CPR 시작이 4분을 넘기게 되면 심정지 이후에 4분을 넘기게 되면 엄청나게 낮춰줄 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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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낮춰줄 거다. 아유, 결국 안 좋은 일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lower 좀뭐그 이게 뭐 동사로서 낮춰주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자 later에 대해서 뭐 배운 적이 있냐? 자 later는 late의 비교급인데 late의 비교급이 late, later, late, last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late Later, latest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far가 farther, farthest도 되고, further, furthest 이런 거 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자, late가 늦은, 늦게란 뜻인데, later 하면 이건 더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더 이후에 더 늦은 이랬단 말이에요. 더 늦은 또는 더 늦게 더 늦은 더 늦게 그 last는 마지막에죠. 이거 마지막에 됐습니까? 근데 이게 later가 되면 그 이후의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의 그리고 latest는 가장 최신의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 두개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더 늦게가 돼야 되니까 더 늦게. 됐습니까? 더 늦게 그것보다 4분보다 골든 타임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 자, 여기 또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골든 타임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거.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It will greatly lower. 됐습니까? 근데 동사 시작하다가 시작하는 것 되고 싶었으니까 시작하다가 시작하는 것 되는 방법은 두 가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또는 동명사니까 begin은 여기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Beginning CPR later than that 또 되고요.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 chances는 기회들이라기보다는 뭐다? 확률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확률을 엄청 낮춰버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을 낮춰버리는 거죠. 좋은 일 뭐? of saving someone's life. 누군가의 생명 살리는 것. 자, saving은 이번엔 이 형태밖에 안 되죠.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to begin, beginning이 되지만 얘는 to save가 안 된다. 동명사의 목적어, 동명사. 오케이, 25번 문제 낼거 많죠. 23, 23, 24, 25쭉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원급 비교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이 없기 때문에 so는 안될 거고요. Timing is as important. 타이밍이 만큼이나 중요하다. 뭐만큼이나 as doing CPR, CPR 하는 것만큼. 그래서 골든 타임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빠른 대처가 중요한 거죠. 자, 고맙다고 했죠. 뭐 해준 것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해준 것 마찬가지 여기에 of saving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오듯이 동사가 또 전치사 뒤에 오고 싶으니까 동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될 방법은 동명사가 되는 방법이다. 자, 고맙댔으니까 my pleasure 할 수도 있고 일단 뭐 you are welcome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요 란 뜻에 모두 가능하다. That's nothing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어휴 뭐 아무 문제도 뭐 아이고 힘들지도 않았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No problem. My pleasure, you're welcome, that's nothing, no problem. 이런 것들이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가 있겠다. 뭐 때문에 고맙다 할때 전치사 thank you for 쓴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뭐 얘기했냐? 그거 참 인상적이라 했어. 네가 CPR한 것이 임프레시브하구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 너는 CPR 그렇게도 너는 언제 CPR 배웠니? When did you learn 뭐 how to do CPR 해도 될 걸. Such an important skill 이렇게 얘기했죠.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n did you learn such an important skill? 그래서 언제 너는 배웠었니?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어순주의.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 such an important skill이고요. such an important skill이 가리키는 건 CPR이라는 거. 자, 그랬더니 다음에 세진이가 뭐라 그런다? 우리가 가졌었대죠. 뭘 가졌다? 안전교육의 날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언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e had what? Safety training day. Where? At school. When? Last week. We had safety training day at school last week.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세진이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뭐뭐 뭐 배웠다 이래죠? 배웠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CPR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가졌었다 이러죠. 뭘 가졌습니까? 기회를 가졌죠. 그렇죠?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연습해 볼 기회를.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나는 배웠었다. 아이가 뭐했다? Learned. 어떻게 심폐소생술 하는지 이거의 주요 문법. How to do CPR. And I 생략하고 And I had 뭘 가졌습니까? A chance를 가졌죠. Chance는 chance인데 어떤 chance? To practice 형태주의. Practice 형태는 형용사 정법인 to do 뒤로 I 가서. learned how to do CPR and had a chance to practice.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나운서가 요청할 차례죠.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해놓고 CPR 어떻게 하는지인데 이번엔 계속 두가 나오니까 두 말고 다른 거 썼죠. P로 시작하는 동사 썼죠. 수행하다란 뜻을 가진. 오케이, 그래서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너는 보여줄 수 있겠니? 이번엔 조금 친근하게 물었네요. 그새 좀 친해졌다고 친근하게 요청합니다. Can you show? 누구에게? The audience. 무엇을? How to do CPR 하고 비슷한 뜻인 How to perform CPR. Can you show the audience how to perform CPR? 오케이,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얘 쳐다보고 How they can perform CPR 이랬습니다. Can you show the audience how they should perform CPR? How they can perform CPR? 자, 그랬더니 Yes라고 대답하죠. Yes라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팔을 곧게 유지해야 된다 이 말부터 하나? 뭐 여기서부터 뭐 내용이 만약에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 봅시다.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이거 yes, sure, why not? 상대방 요청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not? 왜안 되겠어요? 자, 요거 맞 우리말로 부사처럼 보이지만. Make a 어떤시라 했죠. Keep a 어떤. Keep 시켜라. 무엇을? 팔한 개만 쓰진 않죠. 팔 양팔 써야 되니까 your arms 복수형. 그 다음에 어찌가 아니고 어떤 straight. Keep your arms straight. Yes. Keep your arms straight.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뭐너좀긴 주어가 나오죠. 너의 팔들과 그 상대방 사람의 흉부가 있어야만 한다. 어떤 각도로? 90도 각도로 있어야만 한다. 이말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 어떻게 표현한다? 요거 소유격.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라는 말,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죠.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가 있어야만 한다. 조동사 must 있다 be. must be. 어디에? at all.
O가 있는 이유는 앵글 때문이라 했죠. At a 90 degree angle.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 must be at a 90-degree angle. 됐습니까? 자, 이러면 준비가 됐죠? 뭐할 준비 됐습니까? 누를 준비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팔을 곧게 하고 90도 각도 됐으면 이제 보통 누르겠죠? 눌러라. Where에 대한 대답 나올 차례죠? 어디를? 흉부의 중앙 부분을 어떻게 세고 빠르게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Push down. Where? In the center of the chest. In the middle of the chest. 통째로 외우셔야죠. In the center of chest. How? 어떻게? 자, 요거 다 부사라 했습니다, 이번엔. Keep your arms straight 할 때는 keep A 어떤이었고요. 이거는 push in the center of chest. 어떻게, 어떻게. 강하고 빠르게, hard and fast. 언제까지 이러고 써야 돼요? Until an ambulance comes.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얘기하면 마치 끝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있습니까? 묻죠.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는 여러 개인데, 뭐 해야 할, 기억해야 할그 밖의 것들이 있나요? 이말할 차례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있냐? Are there? 여러 개가 있냐? Any other things? 됐습니까? 뭐 해야 할 to remember? Are there any other things which we should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한다죠. 여기에 뭐뭐 해야만 한다에 요거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기억해야만 한다. 뭐의 뭐를 골든타임의 4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You need to remember. You must remember. You have to remember.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Yes. You need to remember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제 아나운서가 끼어들어서 What does it mean? 이런 거 물어볼 만도 하죠. What does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mean? 이렇게 물어보죠. 골든 타임의 4분이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어볼까 봐 세진이가 바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골든 타임의 4분은 의미합니다. 골든 타임의 4분 너무 기니까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만 한다?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 이내로, 4분 이내로. 누가 뭐한 4분 이내로, 누군가에서 심장이 멈춘 이후 4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CPR을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의미해요. It means. That 생략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That you should start CPR. 여러분들이 CPR 한다. 얼마 이내로? 4분 이내로. Within 4 minutes. Within 4 minutes는 4 minutes인데 어떤 after someone's heart start to. 아참 start 한다. Stops. 아참 여기도 보르장머리 없이 will stop 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의 소유격 멈춘 이후 4분 이내로 start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놓고, 오, 아나운서가 여기 또 끼어들 수도 있겠죠. 왜 4분 이내로? Why should we start CPR within 4 minutes after someone's heart stops? 라고 물어볼까 봐 세진이가 바로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거좀 많았죠. 이전 문법들도 많았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 이렇게 얘기도. 그것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은 사실 원급 비교인데, 이 문장엔 비교급 비교가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이 어찌 뭐할 것이다. 엄청나게 낮춰버릴 것이다. 엄청난이 아니고 엄청나게라는 부사 와야 되겠죠. 엄청나게 낮출 것이다. 미래 시제였고요. 조동사 will 들어있는 엄청나게 낮출 것이다. 자, 엄청나게 낮춰준다고?
안 좋, 좋은 걸 낮춰버리는 거죠. 뭐를? 저, 그 확률을 낮추는 거죠. 확률. 확률은 확률인데, 뭐의 확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확률을. 여기에 전치사 주의하라 했고요. 뭐 많네요. 나 문장 시험 문제 나올 거. 자, 그래서 요거 시작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단어로 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To begin CPR이죠. To begin CPR. 어떻게? Later than that. Later than that. Later than 4 minutes. Later than the golden time. Golden time보다, 이게 대시 가리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Golden time보다 더 늦게. 비교급이네요, 이거. 시작하는 거. Beginning도 된다 했고요. Beginning CPR later than that. 미래 시제. 어찌 낮춰버릴 것이다? 엄청나게 미래 시제에 낮출 것이다. Will greatly lower. 무엇을? 확률을. 뭐 기회라고 돼 있는데 확률이 낮겠습니다. 그래서 lower the chances. 다음에 전치사. 뭐의 확률? chances of였죠. The chances of saving someone's life. 형태주의하라 했어. 얘는 둘다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되고요. 문장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will greatly lower the chances of saving someone's life.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제 아나운서가 타임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원급 비교 나오죠. 타이밍이 CPR 하는 것만큼 중요하군요라고 얘기할 차례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말하길 타이밍 is as important as 그 다음에 CPR 하는 것 doing CPR.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왜 고맙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for joining us. Timing is as important as doing CPR. Thank you for joining us. 그랬더니 오, 제가 기쁜걸요. My pleasure. You're welcome. That's nothing. No problem.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 학습을 위해서 심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했었죠. That's impressive. 여기 덜 했죠. That's impressive. 그래서 언제 배웠었니? When did you learn? 그다음에 그렇게도 중요한 기술. Such an important skill이고요. Such an important skill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묻고 있죠. Such an important skill은 뭐다? CPR이다. When did you learn CPR? 그래서 우리가 가졌다. We had 무엇을 안전 훈련의 날을. 그래서 safety training day를 어디에서? S쿨에서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그래서 그날 했는 일이 뭐다? 배웠죠. I learned CPR 하는 방법. How to do CPR. And I had. I 생각하고. 아, 내가 가졌는데 뭘 가졌습니까? A chance를 가졌죠. 기회를 가졌죠. 뭐 하기 위한? To practice doing CPR.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걸 묻고 있죠. How to do CPR. 여기 있는 how to do CPR. 바꿔 쓸수 있는 거 묻고 있죠. 얘 쳐다보고. How I should do CPR로 바꿔 쓸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배웠다. 그래서 요청하고 있죠. 보여달라고 시범을.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는 아니네요. The audience. 어떻게 CPR을 하는지. How to do CPR 해도 되는데. Perform 쓰고 있죠. How to perform CPR. 시범 좀 보여줄 수 있겠나요? 요청. Can you show? Could you show? Will you show? Would you show? 오, 당연히 되죠. Yes. 그래서 팔을 곧게 유지해 주세요. Keep 시켜 주십시오. 무엇을? Your arms를. 어깨를 어떻게 곧게 유지하냐? 팔을 곧게 유지해요. Straight. 이런 단어 없다고 했고요.
이 사무소 중에서 5-2 make a 어떤 keep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어떤 시 형용사인 경우이니까 so your arms are straight. 그래서 너의 발은 곧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뭐랑? 당신의 양팔과 그 상대방의 흉부가 가슴 부위가 your arms라야죠. 양팔이니까 your arms and 상대방 한 명이니까 the other죠. the other person's chest가 must be 있어야만 한다. at a 90 degree angle.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심장의 가운데 부분 누르라는 부분이죠. 뭐 해라? push down 해라. 어디를? in the middle of center of the chest. 어떻게? hard and fast. 강하고 빠르게. 이런 단어 자체 없죠. 하드리는 있는데 이거는 빈도부사 거의 하지 않는 거의 심장을 누르지 마세요 이상한 뜻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뭐할 때까지도 앰뷸런스 올 때까지 until an ambulance 현재 시제로 미래 대신 comes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물어봅니다. 다른 것들 있나요? 어떤 다른 것들 기억해야만 할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are there 해야 되겠죠. is there 아니고요. are there 진짜 궁금해. any other things라서 are 뭐 해야 할 to remember 기억해야만 하는 있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You must remember, you have to remember, you need to remember the 4 minutes. 4니까 복수형. of golden time. golden time의 4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헤이,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어볼까봐 지가 대답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it means, that means 다 되죠. 그것은 골든타임은 의미합니다. 생략할 수도 있는 대신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That you should do, perform, CPR. CPR을 해야만 한다. 오케이. 뭐 이내로, 4분 이내로, within 4 minutes after someone's heart stop, 현재 시제, 스. 암만 길어봤자 단수 이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t과 that은 요거 요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The 4 minutes of golden time means that you should do perform, that you should do CPR within 4 minutes after someone's heart stop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늦게 비교급, 원래 이과의 주요 문법은 원급 비교인데 비교급 비교가 들어있죠. 그것보다 더 늦게 CPR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출 것이다. 그래서 to begin, beginning CPR later than that will greatly lower, 엄청나게 낮출 것이다. The chances, possibilities, 이게 opportunity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chance가 opportunity의 뜻도 있지만 기회라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라 뜻도 있죠. 여기서 가능성입니다. chances of saving someone's life.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기회를 낮추진 않죠. 살릴 기회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that은 뭐 할까? 골든 타임이라고 적읍시다. 골든 타임. 그럼 뭐 4 minutes라고 해도 되고요. 4분보다 더 늦게 하는 것은 심장이 심정지 이후 4분보다 더 늦게 하는 것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은 의미적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골든 타임 놓치는 게 엄청나게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만큼 중요하군요. Timing is as important as doing CPR. Thank you for joining us. My pleasure.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Don't mention it도 됩니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고까지 말씀하실 거 없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과 전체 수업 끝났고요. 이제 학원으로 오셔서 부교재하고 이런 것들 좀 점검할 거고 시험 치기 시작할 거니까 앞으로 학원으로 오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톡으로 시험 몇월 영어 시험이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